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 우리 아이들이 수많은 지식을 쌓고 익히는 이 긴 시간 동안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한 번도 건네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야, 너는 무엇을 배우고 싶니? 배우고 싶은 것보다 배워야 할 것을 강요하는 교육, 또 가르치고 싶은 것보다 가르쳐야 할 것만을 중시하는 교육.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교육의 자유와 행복은 과연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지방분권의 시작이자 미래, 교육자치,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지역독립선언 그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6개 지역 MBC가 공동으로 기획한 지역 독립선언 진행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4부작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입니다. 그동안 지방분권, 문화자치, 경제자치에 이어서 오늘은 마지막 교육자치,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모두를 위한 교육, 강원도 혁신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가장 가까이에서 고민하는 분이시죠. 교육부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 김현국 부단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과 분석,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평론가 이범 교육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교 자율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지신 분입니다. 청주교육대학교 김용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육 자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아, 오늘 이 토론은 찬반 토론 아니고요. 교육 자체가 나아가야 할 현실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프닝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이 교육 자체에 관한 어떤 사전적인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또 패널 분들의 그 교육자치 정의는 또 각자 다를 수 있어서 먼저 제가 김영국 부단장님께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예. 공교육을 운영하면서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때 중앙집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응해서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도교육청 학교가 권한과 책임을 많이 행사할 때 교육자치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지난 20세기에는 마을마다 학교마다 고유한 여건을 반영해서 다양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자치가 강조되어 왔는데요. 이번 21세기 들어선 학교를 넘어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고유하다. 그런 학생들한테 다양한 교육을 적합하게 하자 해서 학교자치가 특히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교육 자치라고 지금 저희가 주제를 잡고 이야기하지만 뭐 교육 자유화 혹은 뭐 교육 분권 혹은 교육 민주주의 뭐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에 왜 굳이 자치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가 그런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근대 교육의 시작이 일제 잔재 문화 그리고 군부 독재의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지금 그분들은 부도덕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내려먹히게 하기 위해서 중앙집권이 필요했었죠. 이제 그런데 이제 많은 정부를 거쳐오면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위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말로 가르칠 수 있는 권리, 즉 교권이죠. 이걸 회복하느냐 못하느냐가 교육자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 교육자치가 필요한 것인가 두 분의 의견도 짧게 좀 듣고 가겠습니다. 예.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는 자유고요. 그래서 결국 교육자치의 핵심적인 요체는 학생 개개인 그리고 교사 개개인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무엇을 배울 것이냐 이 자유를 주는 것이 교육자치 그리고 교육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교육부에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서 온 나라에 다 집행하도록 한다면 대한민국에는 하나의 정책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17개 교육, 시도교육청이 저마다 교육정책을 만들어서 자기 지역 내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는 18개의 교육정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혼란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달리 보게 되면 정책이 다양성이 살아나고 또 정책 간의 선의의 경쟁이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 좋은 정책이 살아남고 널리 퍼지게 되는 정책 경쟁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교육자치의 효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의 다양성과 특색을 고려한 자율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또 교사와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아마 이게 교육자치의 핵심일 텐데요. 사실 교육자치의 필요성을 가장 실감하고 있는 분은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자치의 현 주소를 아주 솔직하고 또 가감 없이 담아낸 현장의 목소리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1에서 0에서 10점으로 해볼까 우리 상담 기법 중에 있는 거? 잘 줘야 1점, 2점이 1점, 되죠. 2점. 기존의 이제 구조를 그냥 그대로 둬놓고 여기서 미시적인 이런 변화들을 막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은 한계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못 바꾼다면은 결국 점수가 5점을 못 넘지 않을까 영원히. 네, 그건...
공문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수업에 공문 처리하고 시간 남으면 짬짬이 가르치고 학교는 늘 바쁘고 그렇죠. 네, 다른 나라들 막 외국의 이제 사례 같은 거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공문이라는 우리 한국인 교사들이 가서 질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공문 처리 같은 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건 그게 무슨 이해를 못하지 않나 무슨 공문서를 처리하는 거지 이런 왜 얘기가 돌아오잖아요. 교육과정이 자꾸 보다 탄탄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서 들어오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맞아요. 그래서 업무 정상화가 분명 학교에서 되고 있음에도 그게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는 게 뭐 수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도교육청 그게 평가의 내용이 되는 무슨 독도 교육을 몇 시간 했느냐 통일교육을 몇 시간 했느냐 이런 실적 요구를 하는 이런 공문들 이런 거에서 또 학교가 자유로울 수 없고 계속 했는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거기에 이제 맞춰갖고 그러면 자꾸 페이퍼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했다. 교육 활동은 없고 페이퍼 워크만 계속 만들어내고 근데 지금 이제 예전보다 교사들이 모여서 같이 생각을 나누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런 분위기는 뭐 교원학습 공동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됐다면 이제 그거를 지원해주는 행정적인 부분이라거나 예산이라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체계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따라와야 그게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도 소화를 하느라고 되게 안 해도 되는 이런 행사, 학교 행사, 무슨 체험학습 이걸 갑자기 또 나가야 그렇죠. 되고 이럴 때 힘들죠, 그렇죠? 사실 100대 교육과정이란 말도 웃긴 거잖아요. 상황과 아이들 이제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경하고 이제 계획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숨 맞춰서 가야 되는데 100대 교육과정 이름을 붙여놓고 아이들을 여기에 끼워 맞춰야 되고 뭐 교육과정 재구성 그런 쪽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를 해라라는 주문은 계속 들어오는데 교사가 현장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자의 입장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는 거를 집행하는 가장 말단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이런 느낌? 제시된 성취 기준을 사실은 되게 부담이 돼.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정말 성취 기준 자체가 되게 많아갖고 부담이 됐는데 올해 유난히 더 이 부분이 되게 어렵고 이 부분 더 챙겨야 되고 이런 게 내 눈에 보여도 자꾸 이거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그렇죠. 드니까 주어진 것을 네. 왜 이렇게 보여지는 거 행사 활동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하죠. 브랜드 막 이름 그렇죠.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 1년이 바쁜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 소진데 1년이 지나면 바쁜데 제가 아이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아지고 네,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한테 저도 질문을 더 하겠죠. 너 정말 뭐 배우고 싶니? 그러면 저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사들이 목소리를 냈을 때, 학생들이 목소리를 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어른들이 목소리를 냈을 때 그것들이 정말 전달이 되고 그게 이제 실제로 반영되는 그 구조가 탄탄해지는 거 그게 교육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보살필 수 있는 그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 교육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에 답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하셨네요. 교육활동은 없고 페이퍼워크만 있다. 그리고 교사가 지금은 교육의 창조자가 아닌 교육의 집행자가 된 것만 같다.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들을 함께 들으셨는데 지금의 교육 현황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사들이 자기가 새로운 학년에 몇 학년 무슨 과목을 가르쳐야 될지를 겨우 새 학년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알게 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원에서 일할 때는 두 달, 세 달 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일주일 전에 알려주면서 준비를 해라. 이거 뭔가 잘못된 거다. 하고 이제 그 속내를 알아보니까 서구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다 두세 달 전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왜 두세 달 전에 알려줘야 되느냐. 그 교사들은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네. 국가에서는 교육과정을 아주 기초적인 것만 이렇게 제시를 하고 구체적인 건 교사가 심지어 교과서를 쓸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두세 달 전에 알려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위에서 높으신 분들이 교과서 만들어서 쫙 내려보내주고 그걸 이제 현장에 가서 그냥 전달만 하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교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권한이 없다라고 느끼게 되죠. 교육 관련해서 중요한 건 하나도 결정할 수 없고 그냥 단순히 위에서 시킨 거를 집행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현실을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던 교사분이 창조자가 아니라 집행자가 된 것 같다라고 그 서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실시한 조사인데요. 그것들 질문별로 조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학교 민주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까지 조금 합한다면 80%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답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 뭐 교사, 학생, 학부모, 직원들 이분들이 학교의 운영 과정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말하는 것인데 네네. 저렇게 학교 민주주의 필요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현재 학교 운영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주적이지 않다. 그렇죠. 네. 교육의 3주체가 바로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회가 법제화되고 그 학생회 대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선생님들로 구성된 교직원협의회도 법제화돼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도 우리 학부모회를 위해서 지금 활동을 위한 조례 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학부모회도 법제화해서 그분들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 결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함께 나누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일 평균 근무시간, 교사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을 좀 구성해 본 거죠. 수업 연구 시간이 지금 1.3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행정 업무 시간이 2.1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 행정 업무가 사실 과도하다. 이거 좀 줄여서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 이야기는 제가 듣기로 한 2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도 지금 정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행정 업무가 위에서부터 떨어진 게 너무 많다는 인식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교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교 한 개당 1년에 공문이 몇 개 내려오느냐? 11,000건이 내려온다고 그러거든요. 1년에요. 그러니까 네. 하루에 30개 정도씩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게 모두 다 지시성 공문은 아니지만 상당수는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뭐 해서 보고해라 이런 공문들입니다. 핀란드의 이제 교육계 인물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면요. 이 사람들은 질문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학교에 공문이 온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잘 못해요. 아까 선생님들도 그러셨잖아요. 설명을 하면 아 뭔지 알겠는데 그 1년에 몇 건 교장 보고하라고 내려오는 것 정도이지 그건 교사들한테 일률적으로 맡겨야 되는 그런 종류의 공문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권한, 그 교육자치와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교육자치가 단순히 교육부가 가진 권한을 교육청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권한을 좀 더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하방하는 거죠. 그럼 저 권한을 밑으로 쭉 내려버리면 학교 단위, 교사 단위로 이렇게 내려보내면 그러면 위에서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고 공문을 할 일도 훨씬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 업무가 많으니 인력을 늘리자라는 그런 것은 사실은 부분적인 해법에 불과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네. 교육자체 정신에 맞춰서 전면적으로 권한을 하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그러니까 공문을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인원을 더 충원해서 전담팀을 만들자라는 이야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이야기는 그 공문 자체가 내려오는 일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폭위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이거는 법률로 제정을 해놔서 지금 이 국회에서 바꾸지 않으면 꼼짝할 수가 없는데 학교폭력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의무적으로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기관은 교육기관인지 사법기관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에게 이런 그런 업무를 맡김으로 인해서 이게 한번 벌어지게 되면 선생님들은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생님을 그만두려고 해요. 이런 정도로 이런 것들 법령 정비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는 가르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비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교사 되는 사람들은요, 그 성적, 뭐 학업 성취 수준이라고 할까? 이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0명이 있다고 할 때 5위 이내에 드는 학생 사람들이
보통 교사가 됩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핀란드의 경우가 뭐 교육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그 나라의 경우에는 한 20등 정도 이내에 들어야 교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자원이 교사가 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주 우수한 사람이 학교에 들어가는데 학교에 들어가면 막상 그 자신의 우수함을 펼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창의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으로 교육을 운영해오다 보니까 그 여지를 만들어주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을 배우고 싶니?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오는 해답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다시 구성하고 수업에 그거를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원래 우리는 교과서만 주로 보게 되지만 교과서의 배후에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만든 교육과정이 있어요. 이를테면 몇 학년 몇 학기 때 뭐 무슨 과목을 요러요러한 내용을 가르쳐라 라고 이제 정해놓거든요.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교과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은요 엄청나게 자세해요. 가장 최신 교육과정이 2015 교육과정이라는 건데 그거 다 프린트해보면 책이 한 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핀란드의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이 있어요. 핀란드에도. 제가 진짜 기절할 뻔한 게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4개 학년의 수학교육과정이요. 분량이 얼마나 짧은지 아세요? 6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학년당 수학교육과정이 딱 1.5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만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2차 함수를 대충 이 정도 수준으로 가르쳐라. 거기까지만 딱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 교과서는 뭘 써? 다 학교 자율로, 교사 자율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교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죠. 아, 우리가 지금 뭔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구나. 그러니까 결국 평가와 또는 수업과 관련된 자율성을 더 많이 달라는 답이 네. 저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내가 교사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에 사로잡혀서 자괴감을 느낄 때가 바로 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사가 느끼는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도 시교육청이나 학교가 짊어지고 있는 다양한 또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의 의원님들이 잘 안 오실 날이에요. 왜냐하면 교육 문제가 참 어렵잖아요. 네. 뭐 다 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생각해봤더니 초중등 교원들, 교직원들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시도의회 의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겸직 근무 불가 조항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사직을 그만둬야 돼요. 근데 대학 교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휴직을 하고 그 활동을 하다가 끝나면 다시 대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초중등 교원들도 같이 대학 교수들과 똑같이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의회도 진출하고 활동하다가 올바른 교육 정책 만들고 다시 학교 현장 돌아갈 수 있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게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같습니다. 이것이 학교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그 어려운 가정 아이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학교 안에 존재하는 학생들의 다양성의 편차가 점점 커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면 같습니다. 네. 자,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 자체는 이게 완전한 중앙 집권이라 할 수도 없고 또 지방 분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약간 중간 단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단적인 예가 교육감님이 여기 계시니까 교육감은 직선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또 인사정책 우리 좀 훌륭하신 분들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싶어도 아직까지 그 여건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되지 못합니다. 또 학교 신설 같은 거 할 때는 몇 개 학교를 폐교시켜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좀 교육부가 이런 문제를 빨리 해소하고 권한을 이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61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교육자치가 중단된 이후에 21세기 들어서 교육감 직선제가 다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제도는 정비가 별로 안 돼 있는데 직선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힘으로 많은 교육감님들이 지역마다 의미 있는 정책들을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 교육자치가 지금 유지되는 힘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민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선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률과 문화, 뭐 재정과 역량 이런 것들도 함께 개선해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앞으로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도 들어있고요.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함께 힘을 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감 직선제로 이게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한 것 같지만 또 권한을 이양해 준 것 같지만 아직 법률과 문화가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 이렇게 뭐 저희가 뭐 경제나 문화 역시도 모든 것들이 중앙집권화되어 있다는 그 문제점을 지금 지방자치분권 이야기하면서 쭉 해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권한이 집중돼 있는 이런 현상,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치를 하게 되면 다양성이 살아나게 돼요. 다양성이 살아나면 좋은 정책이 더 남고 나쁜 정책은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이런 그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중앙집권적, 그러니까 교육부가 권력을 독점하는 중앙집권적 구조하에서는 이 좋은 정책 경쟁 자체가 일어나지 못해서 정책의 품질이 높아지기를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정책보좌관이라는 이름으로 한 2년 4개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담당한 정책 업무 중에 이제 사교육 정책이 있었어요. 근데 교육청에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한다?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를 줄이려면 일단 특목고 입시제도 같은 것을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다 중앙정부의 권한이지 교육감에게 거의 권한을 안 줬어요. 또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건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 중앙에서 통제하지 교육감에게 거의 권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는 말할 것도 없죠. 대학 입시는 뭐 당연히 이제 중앙정부 권한이고 교육감에게 전혀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 사교육과 관련된 뭐 교육 전체로 보면 좀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마저도 뭘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역설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직선제가 되면서 혁신학교니 뭐 무상급식이니 이런 바람이 일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 또는 무상급식을 왜 했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한 겁니다. 교육과정, 교과서, 아까 말씀드린 뭐 고등학교 제도, 특목고입시, 대학입시 교육감에게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감 직선제 때문에 뭔가 교육자치 되는 것 같아라는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권한은 아직까지 중앙정부, 국가 수준에 묶여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교육을 통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교육 정책은 이제 민주적인 절차가 조금 무시된 채 수립이 되고 있다.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참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주체가 교사와 학생이어야 된다라는 말은 너무 공허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어떤 선택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특목고를 나왔거든요. 과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래서 선진국의 과학고등학교가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웬걸 미국 그 넓은 미국에 몇 개 정도 있는 정도고 유럽에 가면 과학고 같은 거 없어요. 그러면 다양한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수강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과학 수학을 더 많이 수강 신청하면 그게 과학고고 외국어 더 많이 수강 신청하면 그게 외고니까 다른 학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별다른 학교가. 그래서 어떤 소수의 선발된 학생들만 다양한 교육을 하고 일반고 학생들은 붕어빵을 찍어라. 이건 굉장히 잘못된 패러다임인 거죠. 학생들 개개인에게. 예를 들면 핀란드는 중학교 때부터 15% 정도가 선택 과목이에요. 자기가 고릅니다. 고등학교 가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을 배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진로나 진학과 연결시키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자율권을 주는 거죠. 교사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요즘 재미있는 거 사실을 좀 알게 됐는데요. OECD 35개국 중에서 그 1반에서 끝반까지 시험 문제가 똑같아야 된다는 규칙을 가진 나라가 딱 두 나라 있거든요. 혹시 어딘지 짐작이 되십니까? 우리나라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한국하고 일본.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교사가 다르면 시험 문제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똑같이 임진왜란을 배워도 1, 2, 3반 그르치는 선생님은 뭐 난중일기 읽히고 토론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논술용으로 평가를 하고, 4, 5, 6반 그르치는 선생님은 조선왕조 실력을 읽히고 그거 가지고 뭐 수행평가를 해서 그걸로 이제 평가를 하고, 7, 8, 9반 그르치는 선생님은 뭐 아예 이제 카레 노래 같은 걸 읽힌다든지. 그렇게 자율권, 자유를 줘야 자유롭고 진짜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해지거든요. 강원도의 초등학교는 일제고사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가 그게 예, 좀 그래서 다를 수 있죠. 예. 행복성장평가제라고 가르친 선생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학부모님들이 처음에 몇 등인지 모르니까 예. 어머님들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답답해 죽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의 표정은 어때요? 그러니까 행복해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선택하세요. 어머니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것과 아이의 행복을 바꾸는 것 어느 걸 선택하시겠냐고 했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 얘기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서 더 성취도 잘하고 있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교육의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행정이 잘 뒷받침되어야 하죠. 그 교육 행정 부분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 좋은 교육 환경과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지자체와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강원도가 아주 좋은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 광역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초중고 모두 무상급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이게 협치의 산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저희 교육청하고 도지사님 그리고 도의회 의장님 또 시장군수협의회장님 또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님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분담해서 이걸 해결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최초로 우리 아이들 이제 밥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 걱정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여러분들 교복 입고 있는데 이 교복 다 돈 주고 샀죠? 교복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의회에 그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지난 의회에서 해주지 않아서 못했어요. 근데 이번 의회는 해주실 것 같아요. 방과 후 교육과정이나 돌봄 문제는 교육 학교 안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그걸 자꾸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을 하니까 여기다 모든 책임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 같이 협치로 갈 것이고 화천과 맺은 협약이 행복교육지구라는 협약이에요. 저희도 분담하고 거기도 분담하고 해서 좀 더 좋은 그 지역에 맞는 교육사업을 하자. 이거를 18개 시군 모두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자체에서도 교육 자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비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꼬리표처럼 달라붙는 게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에 따라서 교육 지원이 늘 후순위로 이렇게 밀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자주 목격하곤 하는데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지자체가 직접 교육에 뛰어든 곳이 있습니다. 최문순 화천 군수님을 박수로 맞아서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천 군수 최문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49 화살 표시 제로 되어 있죠.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화천서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갈 적에는 50%, 49%가 전출 갔습니다. 화천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춘천, 서울로 전학 간 전학 비율입니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있어도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프로테지가 안 나올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군수로 취임하면서 최고 먼저 목표 세운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화천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내에 군청 조직 내에 전국 최초로 교육복지과라는 과를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과 직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을 만들어보자. 우리 화천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유아기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프로그램이 한 12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복지과 직원들한테 참 칭찬인지 뭔지 몰라도 겁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화천에 아이들이 책 볼 데가 없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약속을 했는데 수십억 들여갖고 어린이 도서관 두 개 만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장난감 빌려주는데 많은 비용 들어갑니다. 장난감 빌려서 만듭시다. 청소년 다닐 수 있는, 와서 마음껏 놀 수 있는 문화유지 만듭시다.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좀 힘든, 제가 힘들, 가장 힘든 게 한 것은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 전액 지원합시다. 전액 지원합니다. 대학생들도 첫째에 대해서는 500만원에서도 200만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기별로 좀 차등해서, 둘째에 대해서는 사립이군 공립이군 따지지 말고 70%, 셋째에서부터 100% 다 대줍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해 유학 가고 싶은 학생들 유학 보냅시다.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가장 형편에서는 좀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합니다만은, 한 학생에게 6천만 원씩 해서 해 유학 보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지역의 발전을 위하든지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는 사람을 잘 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공부, 능력이 있을 적에 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성세대인 우리의 의무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변함없이 갖고 있습니다. 화천은 시골이다 보니까 변변한 학원 마땅치 않습니다. 공부할 여건이 마땅치 않습니다. 물론 수업도 좋지만 뭐 오케스트라든지 음악이든지 예술이든지 이런 부분도 뭐 여의치 않습니다. 해서 화천군 자체에서 학생들이 학교 수업은 다 하고 마치고 왔을 적에 중3서부터 고3까지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시험을 받고 선발을 해서 서울에서 유명한 학원에서 강사하시던 선생님들을 모셔서 거기서 먹이고 재우고 별도로 수업을, 보충 수업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물론 저기 교육감님 계시지만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님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풀브라이트 재단에 가서, 저희가 직접 가서 풀브라이트 재단 지원을 받아서 학교에다 원어민 교사 지원도 해드립니다.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대에 견문을 넓히고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뉴질랜드 그리고 카나다의 어학연수도 보내줍니다. 대폭 확대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해배낭연수 사업도 실시합니다. 배낭연수 하면은, 배낭여행 하면은 그냥 놀러 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관내 학교별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교가 중복되지 않게 5명씩 팀을 구성하고 왜 여행을 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뚜렷이 해서 그 PPT 발표를 하게 합니다. 그 심사도 그 팀별 대표가 나와서 직접 우수팀에 대해서 선발해서 학생들을 배낭연수를 보내는데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은 소요 경비는 다 지원해드립니다. 요새 일하시는 어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방과 후 학습도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마는 학생들, 부모님들,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과다를 따지지 않고 또 희망하는 강사님을 우리가 직접 섭외해서 현장에서 투입해서 아이들의 방과 후 학습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서 그런 시책이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 지역에서 원거리서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통학 버스를 구해서 직접 계약을 해서 직접 운영해주고 교통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교육은 학생 본인, 가정교육, 학교교육이 중하고 그 다음에 사회 모든 사람들이, 사회 주민들이 다 내 자식같이 생각할 때에 비로소 교육의 효과는 거둘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삼모, 삼유, 화천에는 세 가지가 없고 세 가지가 있는데 없는 것은 육아 걱정, 교육비 걱정, 장래 걱정이 사라졌고 또 아이들의 웃음과 꿈과 미래는 새로 생겼다. 네. 근데 만약 임기가 끝나면 이런 좋은 정책들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아마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교육이라는 건 지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최고수 있을 때만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라는 우려와 걱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인재 육성 재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육성 재단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제화시켰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4년 동안 이미 정착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로부터 어머니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지지를 받다 보니까 후에 군수도 누가 나올지는 모르고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표를 받으려면은 이 교육 정책을 이거 만약에 안 하겠다가 내밀었다간 그 사람 당선될 리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도 살아있는 한 그 사람 낙선운동하고 다닐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작이 어렵지 시작해놓고 전통과 맥이 이어간다면은 크게 걱정 안 할 거고 어느 분이 자치단체가 된다 하더라도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연속성은 가능하다. 네. 이렇게 아주 단정져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저희 패널분들이나 방청객 중에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처음 군수님께서 교육 투자를 확대하자 이런 정책을 하자고 할 때 당연히 교육 투자하지 말자는 반대도 있었을 테고 그거보다 더 시급한 다른 게 우선순위가 높다는 분들 의견도 꽤 있으셨을 텐데 그런 걸 어떻게 소통하고 합의에 이르셨는지. 다리 놓고 길 넓히는 거는 현재 우리가 사는 데 편리하다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인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또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리 놓고 다리가 좀 하고 길이 좀 좁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불편은 우리가 조금 더 간소하자. 그렇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에서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식같이 생각하자. 그런 의미에 대해서 반대하시던 분도 적극적 반대는 안 했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호응을 해 주셨고 또 이 시책에 대해서 많은 적극적인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초창기에 조금 나왔다가 지금 지적인 점은 없습니다. 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이제 연계 협력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 어떻게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교과는 게 쉽지만은 교육은 학생의 주체입니다. 그다음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학교교육이 중요하고 사회교육은 이 세 가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서포팅해주고 밀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대표들하고 간담회라고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회의를 합니다. 학부모 대표님들하고 모여서 얘기도 합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그래서 이것을 총합해서 교육장님하고 협의도 하고 매년 예산 편성할 적에는 행정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내년도 우리 교육에 대해서 뭐가 교육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서로 타협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대개 자치단체장님들이 그 뜻대로 막 이렇게 선실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교육 지원을 하는데 하천 군수님은 그게 아니라 교육복지과. 네, 교육복지과 예. 과장님이 교육장님 결재를 맡고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교육적으로 옳은지 어느 게 좋은지를 협의해서 협치로 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 입장으로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 그럼 좀 만족도가 있으신가요? 일단 아이가 아침에 1.7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학교를 다녔어야 됐는데 굉장히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버스를 제공해 주셔서 아이가 학교를 걷지 않고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서울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살다가 하천 내려온 지 3년 정도 됐는데
서울에서 지낼 때보다도 더 많은 문화활동과 어떤 예술적인 혜택 같은 것들, 공연 같은 것들 더 많이 접하고 경험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실상 지역에 지방에 산다고 해서 서울 사람들과 조금 갭이 있다? 그렇게 전혀 못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지원 혜택들이 없었을 때는 아마 이사도 고려하셨던 그 국민들이 좀 있으셨을 것도 같네요. 시책이 좀 좋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와서 그런 혜택만 받고 치고 빠지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걱정을 하다가 지원 대상을 화천에서 실직어지 3년 이상 되신 분. 예.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가요? 지금 들어오셔도 혜택을 못 받고 3년 후에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 지역 아이들을 하는 건데 예.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을 저희가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화천에서 부모가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의 자녀 네. 이렇게 규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학생... 규정이 있었군요. 네, 네. 예. 지역 인재 키워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잘 다른 지역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그런 기회, 교육의 기회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의미 있는 사업들을 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사실 지금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내가 태어난 이 특히 강원도 친구들은 내가 태어난 이 강원도에서 평생을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강원도에서 탈출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뜻을 피려면은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자기가 목적한 데 적합한 데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하는 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주는 거고 미국을 가든 자기의 뜻과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장소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되 화천 사람이라는 것만 잊지 말아라. 그거 왜 그러냐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학 등록금 다 지원받고 뭐 다 지원받아갖고 중학 초등학교에서도 지원받아갖고 컸는데 물론 본인이 잘 돼서 잘 됐겠죠. 그 사람들의 역할이 후에 서울에 갔었던 정부 강요가 됐던 변호사가 됐던 농사를 짓던 장사를 하던 나는 이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한테 나도 뭘 해줘야겠다는 생각은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과 살던 어디가 살던 간에 화천 사람이라는 것만 잊지 말고 네가 화천서 도움받아서 공부했다는 것만 잊지 말고 살자 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네. 자, 교육과 행정의 협치 그걸 잘 실천하고 계신 최문순 화천 군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학력 수준이 꽤 높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학업에 대한 학생들이 갖는 자신감 그리고 흥미도는 꽤 낮죠. 굉장히 모순적인 결과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교육 자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 20년 넘게 이 교육 자치를 해보자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오고는 있지만 아마 현장에서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렇다 할 성과가 아직 없다는 점,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점 예, 남아있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교육을 지역 주민과 교사, 학생들이 공동으로 끌어안고 스스로 그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는 이 교육 자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치를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나라가 꼭 스위스지 않습니까? 이번엔 스위스의 뭐 문화, 경제 면도 있겠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점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예. 그리고 이건 스위스만이 아니라 유럽의 공통적인 사례인데요.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낮죠.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낮은데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중등 과정에서부터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갈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근데 대학을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소수 있고 그를 위한 학교들도 존재하지만 그 밖에 굉장히 다양한 이 직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죠. 이것이 스위스의 국가 경쟁력의 핵심 중에 하나이고 스위스가 그 정도로 높은 국민 소득을 거둘 수 있는 그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스위스의 교육 자치, 그것에 뿌리박힌 스위스의 교육이 스위스의 어떤 그 나라의 부, 나라의 영성,
나라의 어떤 품위 이것을 지키는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스의 경우에 대학 진학률이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스위스 대학에는 등록금이 없고요. 그다음에 입학시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고자 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죠. 대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라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넓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마이스터라고 부르는 왜 직업의 장인들 있잖아요. 그런 이렇듯 시계를 잘 만드는 사람은 충분히 잘 존중받으면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점에서 보게 되면 좋은 몇 개의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존중받으면서 품위 있게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문으로 많은 사람이 향해 있고 따라서 학교 안에서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가 어렵고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차이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교육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 중에서 중앙정부가 지원은 하는데 간섭은 줄이는 이 독립적인 교육자치를 이루고 있는 나라 독일의 교육 현장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독일은 16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입니다. 1989년 통일을 이룬 독일은 각주의 교육제도를 정비하고 주별로 독자적인 학교법을 만들었습니다. 교육에 관한 입법과 행정의 권한을 모두 주정부에 두고 연방정부는 특별정책이나 한시적인 프로그램에만 관여토록 권한을 제한하고 있죠. 6살의 초등학교를 입학해 약 10년 이상의 의무교육을 받는 독일. 이곳 김나지움은 초등학교를 졸업 후 진학하는 중등교육기관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인문계 고등학교,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죠. 김나지움을 포함한 모든 학교는 주의회에서 정한 학교법을 따르지만 학교들은 또 저마다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lso wir haben den Schulverein Carolinum e.V., in dem sind Lehrer, Eltern, Schüler, ehemalige Schüler, viele Studenten und dieser Schulverein hat einen Vorstand. Alle arbeiten ehrenamtlich in diesem Vorstand. Unser Schulleiter Herr Tesch gehört auch dem Vorstand an. Und dieser Schulverein unterstützt viele Projekte, wie zum Beispiel unser Projekt Catering Carolinum, Space Camp, unser Lego-Team, das ja schon sehr erfolgreich war, und auch Projekte, die von jüngeren Schülern immer mal wieder eingereicht werden und die eben ein bisschen Geld benötigen. 학교 자체적으로 재정 운영은 물론 교육 내용에서도 자유로운데요. Hallo, ich bin Moritz und ich bin Teamcoach im Lego Team Caro Aces. 의무 교육 기관에 해당하는 독일의 초중등학교는 대부분 국공립으로 무상 교육입니다. 학비는 물론 교재비도 거의 들지 않죠.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 목표인 독일. 이에 따라 학생들은 기본적인 교과목 외에도 인성, 직업, 정치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모두 학교에서 제공받습니다. Teamwork zu leben und die viele Chancen, die man dadurch auch bekommt, ist wirklich überdurchschnittlich. Also durch dieses Projekt habe ich meinen Studiumsplatz bekommen, durch dieses Projekt habe ich ganz, ganz viele andere neue Sachen kennengelernt und 독일에선 국민 누구나 개인의 기호와 능력에 따라 교육과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학생들은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통해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가죠. 최근 이곳에선 한국 문화를 배우는 수업 과정도 생겼습니다. Ich bis jetzt Englisch und Latein lerne und eine Zeit lang auch Spanisch gelernt habe, aber ich wollte mehr in den asiatischen Raum gehen. Und dann habe ich halt so geguckt, welche Sprachen gehen würden. Und dann habe ich mich schlussendlich für Koreanisch entschieden, weil mich auch die Kultur sehr interessiert. Und deswegen ist das jetzt Koreanisch geworden.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획일화된 교육 방식이 아닌 학생들 개개인의 기호와 능력을 살리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독일의 교육 자치. 하지만 이는 자칫 학교나 지역 간의 교육 수준의 격차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독일에선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정부 간의 교육 문화에 대한 의견을 상호 조율하고 조정하는 협력 기구를 만들었죠.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ist ja ein föderaler Staat und insofern ist es so aufgeteilt, dass im Großen und Ganzen für die Bildungspolitik die Länder zuständig sind und damit die Zuständigkeit am Ende vergleichbar sein kann. In Deutschland hat man alle 16 Bundesländer koordiniert in der Kultusministerkonferenz. Wir haben es ja bis zum heutigen Tage, gerade in der letzten Woche, hat es ja im Bundesrat auch Abstimmung gegeben über die Frage, was soll der Bund, sprich die Bundesregierung, den einzelnen Ländern in der Zusammenarbeit anbieten und was wollen bzw. was möchten die Länder in dieser Zusammenarbeit annehmen. Das muss, wie gesagt, im Grundgesetz geregelt werden.독일의 수도 베를린. 다른 주와 달리 초등교육이 6년제인 베를린에선 이후 4년의 중등교육을 마치면 대학 진학과 직업교육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유럽 최대의 전기에너지 회사인 이곳은 현장 실습을 위한 직업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독일에서 직업교육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최소 2년 이상의 직업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이때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이원화 교육으로 기업체가 원하는 맞춤형 인재로 성장하죠. 현재 독일 청소년의 75%가 이러한 이원화 직업교육을 선택합니다. Erstes Ausbildungslehrjahr, erste Klasse. Ich will, denke ich, hier halt noch arbeiten bei Vattenfall und dann eventuell studieren, also so in eine zweite Richtung gehen, aber auf jeden Fall hier wieder zurückkommen zu Vattenfall, weil es halt ein Beruf mit Zukunft ist und auch die große Firma, da möchte man gerne hier sein, ja. Ich lerne für die Prüfung. Wir haben nächstes Jahr eine Prüfung und ich lerne halt. Physik, Mathe, ansonsten kriegen die wir uns hier beigebracht. Ne? Wir fangen an der Elektrotechnik von vorne an, wir fangen mit den Grundlagen an, wir erklären das alles. Wir arbeiten ja praktisch auch fast schon so ein bisschen wie eine Schule. Wir machen viel Theorie auch zu den ganzen praktischen Sachen, die wir hier machen. Und ja, der Erfolg gibt uns recht. Ja. Das Berufsbildungsgesetz gibt eben vor, dass es eine Ausbildungsordnung für jeden Beruf, den es gibt, den man erlernen kann, dass die vorliegen muss. Und diese beschreibt die Inhalte, die das Unternehmen vermitteln muss, aber eben auch gleichzeitig die Inhalte, die der Auszubildende erlernen muss im theoretischen Teil in der Schule. Und beides zusammen ergänzt sich, sodass man einen Rahmenplan hat, so nennt er sich auch, an dem man sich orientieren und halten muss. 직업교육에서 일정 기간 현장 경험을 쌓으면 마이스터 과정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인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독일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이 아닌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별로 상이한 교육법에 따라 다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독일의 교육제도. 이는 모두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독일만의 교육 자치가 아닐까요? 인구 15만 명의 작은 도시에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가 있는 하이델베르크. 독일엔 약 300개의 대학교가 있는데요. 대학 진학률은 30% 남짓. 대학 입학을 위해 무한 경쟁과 입시 전쟁을 치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6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수한 대학들이 지역 곳곳에 분포돼 있죠. 이는 독자적인 학칙과 교육 방침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한 교육 자치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Also im Großen und Ganzen sind die Universitäten ziemlich frei in ihren Entscheidungen, aber natürlich dadurch, dass die größte Anzahl der Universitäten in Deutschland staatliche Universitäten sind, kommen die Gesetze vom Staat. Also das Landeshochschulrecht regelt die meisten Abläufe und Verfahren und Prozesse, die in der Universität ablaufen. Und dieses Landeshochschulrecht wird vom Landesparlament entschieden. Das heißt, wir orientieren uns schon an diesen staatlichen Vorgaben, die aber ein hohes Maß an Autonomie gewährleisten, zum Beispiel auch die Freiheit von Forschung und Lehre, die den Universitäten zugesichert ist. 경쟁 없는 대학 입시에 대학 간의 서열 또한 중요치 않는 독일. 그저 전공 분야별로 유명한 학과 정도가 있을 뿐이죠. 독일에서의 대학 자치 교육은 속빈 강정 같은 대학의 명성보다 독자적인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ich bin niemand, der in Großstädten leben will. Ja. Also Berlin und München oder Hamburg sind mir zu groß. Heidelberg ist klein, beschaulich und hat ein tolles architektonisches Erbe. Ist Gott sei Dank vom Krieg verschont geblieben und deswegen habe ich mich für Heidelberg entschieden. 한국은 이제 중앙 집권화된 교육이 이제 굉장히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서는 오히려 지방 분권화되고 지역에 맞는 교육과정, 지역에 맞는 교과서 그걸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영상으로 독일의 교육자치 그 현장을 함께 살펴봤는데 사실 과거에 독일의 교육 제도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우월주의 교육이었고 또 주입식 교육으로 아주 유명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계 천재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경우에도 이 주입식 교육을 굉장히 혐오해서 국적을 버리고 스위스로 이동을 해서 교육을 받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랬던 독일이 이렇게 과거를 딛고 교육자치를 하게 된 겁니다. 과연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00년대 초에 독일은 나치즘을 경험하잖아요. 나치 시대의 교육은 마치 우리가 박정희 시대의 교육처럼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국가 주도적인 교육이었던 것이죠. 1950년대 말 60년대 무렵에 주로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관리된 학교에 대한 비판 논의가 활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부가 관리하는 학교들에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가 없다. 학교를 더 이상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서 획기적인 법을 많이 만드는데요. 그게 어떤 법인가 하면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 과정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학교 운영뿐만 아니라 주정부의 결정 과정까지도 참가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른바 학교 참가법, 학교 의사결정법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학교 자치, 오늘의 우리 주제 중에 하나인데 학교 자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독일어의 슐 아우토놈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출발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일도 우리와 비슷한 과거를 가졌지만 굉장히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하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독일에서도 획일적이고 국가주도적인 교육을 하다가 교사들이 문제 제기하고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제도화되면서 큰 변화를 이뤘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제 혁신학교, 현장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자 했던 이 교사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혁신학교를 성공시키고 이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그 문턱에 지금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이 정도의 이제 상황에 처했는데 여태까지 이루어진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밟고 있는 그 과정 방향이 독일이 과거에 겪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제 독일의 초등학교를 방문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산 선생님이 4학년까지 담임을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이 학부모가 싫어하는 선생님이 4년을 맡으면 뭐 거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럴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4년 동안 그 선생님이 아이를 잘 관찰하면서 적성도 파악하고 소질 파악해서 4학년을 마치면 부모님한테 권고를 해요. 이 아이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특성화 고등학교든 뭐 인문계든 어떤 뭐 어느 경우든 부모님이 99% 따른답니다. 아마 그게 지금 독일의 교육자치의 기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우리가 독일의 교육자치를 살펴봤는데 사실 핀란드의 경우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핀란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육 강국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핀란드의 경우는 뭐 비슷할까요? 어떻게 교육자치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을까요? 네. 그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핀란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서 이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엘리트 교육이 중요한가 아니면 모든 아이들을 위한 평등한 교육이 중요한가에 관한 논쟁이 우리 사회에도 계속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수월성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핀란드 역시 그런 그 교육에 관한 생각의 차이가 존재했었는데 20여 년 이상 시간을 들여서 핀란드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것이 평등함 속에서 다양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학교 교육 단계에서는 그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 자치구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생각이 굉장히 다르면 자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다 그렇지만 합의가 존재하면 자치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핀란드의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파가 들어왔더라도 변함없이 이 정책을 추진했죠. 그래서 9년제의 보통학교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이게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초당파적인 그러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어느 정파가 들어서도 변함이 없도록 가는 그러한 국가 백년 대계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핀란드하고 독일에도 입시가 있어요. 입시가 있는데 우리와 같은 난리가 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입시가 객관식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객관식 대학 입시가 있는 나라가 세 나라 있는데 그게 한국, 미국, 일본입니다.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수학도 논술형, 국어도 논술형, 과학도 논술형 다 자기 생각을 곁들여서 서술하도록 하는 입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교 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거죠. 만약 객관식 입시가 있어놓으면은 뭐 학교에서도 객관식 문제풀이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이제 압력을 받을 텐데 유럽은 아예 입시가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 독일하고 핀란드에서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난리가 나지 않는 것은 우리보다는 좀 사회적으로 좀 더 평등하고 대학 서열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특히 독일하고 핀란드는 사실상 사립대가 거의 없거든요. 사립대가 거의 없고 다 주립대나 국립대.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도 비교적 골고루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1등 대학, 2등 대학, 3등 대학 이런 관념이 우리에 비해서는 훨씬 덜하죠.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진국, 교육 선진국의 사례를 좀 지켜봤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도 완전한 교육자치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획일화된 교육의 문제점을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도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대안학교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뭐 대안학교뿐만 아니죠. 일반적인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 혁신 운동이라고 네. 하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서 아마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은 상상하시기 어려울 텐데요. 학부모님들이 다니시던 학교하고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학생들의 학교 운영 과정에 참여라고 하는 게 몰라보게 눈에 띄었고요. 눈에 띄게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선생님들 사이에 그 학습 공동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그 제한된 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에 맞추어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수업을 계획해서 만들어가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그동안에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죠. 너희들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근데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뭘 배우고 싶은지 묻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스스로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지 생각하고 또 결정을 하는 과정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교육이 교육답고 또 교사는 교사답고 그래서 아이들이 온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강릉 호남초등학교 함께 가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세정이는 저희 가스가 너무 더워지면 위험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동네 한 바퀴 수업인데요.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아이들이 그러면 환경지도까지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우리 반 절반은 안전지도, 절반은 환경지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도 너무 열심히 하고 지도에 표시하고 만드는 활동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저도 뿌듯하고 좋습니다. 네,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위험하고 더러운 곳 같다라는 부분에 스티커를 주셨죠. 여기가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적어주면 되는데요. 선생님, 너 알아요? 여기 이 길에 있는 거 바로 앞에 시립도서관 있다는 거? 유아 아파트 여기 있는 거 아닐까? 아닌가, 너네 아파트 바로 앞에 아파트. 그 아이디어는 이 책을 보고 했는데 안전지들을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책을 읽고 이걸로 하자고 결정을 했어요. 우리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저도 같이 이 책을 보면서 투표를 했어요. 수가 많은 것부터 시작하니까 뭔가 불공평하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인권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보면서 동네에 위험한 곳이 어디 있고 안전한 곳이 어디 있고 쓰레기가 많아요. 진짜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실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더 느낌이나 소감 이런 것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의 배움에도 맥락이 생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할 말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왜 배워야 해요? 이거 왜 해야 해요?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주제에 보면 우리 주제와 참 관련된 게 배움이잖아? 이렇게 좀 교사가 할 말이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협업 이해를 하면서 아, 2학년이랑 이렇게 다르고 이런 차이점을 두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교장 선생님께서도 N분의 1, 다 평등하게 모든 교직원이 평등하게 우리 원탁에 앉아서 안건을 놓고 같이 협의를 하죠. 그래서 교수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좀 감동하시고 정말 되네? 우리가 안건을 냈고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게 되네? 라는 거를 이제 경험하시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선생님들께서 주체가 되셔서 교사실전 교육과정을 또 잘 만들어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교무실에서는 교감 선생님과 행정사 두 분이 모든 행정 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이렇게 다 도맡아 주시고 모든 교육 활동과 관련된 지원을 이제 선생님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예산으로 따로 이렇게 상담 선생님과 만나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상담 선생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교육복지 선생님이 또 계세요. 전체 교사회에 들어오셔서 같이 상담을 해주시고 그게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이도 발전하고 또 저희도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것을 또 얘기할 수 있고 그러한 바탕은 마음이 심리가 안정되지 않으면 어른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없으면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 문화가 안정감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럽네요. 예, 저런 교육 환경이 제공이 된다면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흥미를 느끼겠다. 선생님 말씀 중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배움에도 맥락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의 교육을 받고 나서 대학생이 되거나 사회에 진출했을 때 과연 과거에 학창시절에 배웠던 교육의 내용들이 기억에 많이 남나요? 사실 텍스트로 남아서 이렇게 증발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맥락 속에서 교육을 받으면 다를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포남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어진 내용을 가르칠 때와 재구성을 해서 가르칠 때 아이들이 느끼는 변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느끼는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이 교과서를 정해진 교과서를 배울 때는 되게 별다른 고민 없이 배우기 때문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교육과정을 새로 만든다 하면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찾고 싶기 때문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되고 질문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교사 스스로도 변화되는 점이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정해진 교과서를 그냥 정해진 차시대로 운영하다 보면 되게 편한 게 있거든요. 별다른 고민이 필요 없으니까요. 근데 교과서에 갇혀버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이들과 함께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다 보면 저만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뿌듯함이 있고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경험한 교육은 확실히 다르겠죠. 교사도 아이도 성장하고 있는 지금 포남 초등학교의 사례를 봤는데 이렇게 혁신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이제 덜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이런 혁신 교육, 혁신 학교들도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보완해야 할 그런 점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부르는 건 대개 목표 설정을 학생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시험 100점 받아. 이게 목표예요. 네. 그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은 너희들이 뭐 안전지도를 만들 건지 뭘 할 건지 너희들이 한번 정해봐라. 그러면 자기가 자기 학습 목표를 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혁신학교가 미래 어떤 교육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 다만 아쉬운 거는 역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구성이 아니라 구성할 수 있어야죠. 교육과정을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서는 아주 최소한의 이런 거는 그래도 좀 가르쳐라 이 정도만 얘기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학교에서 다 교사들이 구성할 수 있게 해줘야 좀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우리나라에서 펼칠 수 있는 보다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 교육자치가 잘 시행되기 위해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가속화하면서 또 그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운영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데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법들이거든요. 이 중앙정부가 정한 많은 법률이 학교의 교육 활동을 왜곡하는 면이 많아서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학교폭력법 같은 대표적인 법률 몇 가지는 시급하게 좀 선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를 시행령 공화국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게 법률이고 시행령 같은 건 법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죠. 그런데 이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시행령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행령으로 시도교육청을 옥죄는 게 많았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교원평가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거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원 연수 등에 관한 시행령을 만들어서 강제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시행령을 엄청 많이 지금 교육부에 저희가 협의해서 주고 폐지하거나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교사에게 교육자체 핵심인 교육과정이나 교육행정에 관련된 자율권이나 그 자주권을 주게 될 경우에 뭐 지자체마다 혹은 학교마다 이제 예산의 격차가 있을 것이고 또 선생님의 능력도 아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나 혹은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어떻게... 제일 심한 나라가 미국이죠. 예. 미국이 지역자치 또는 교육자치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이제 로컬 스쿨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재산세, 그 지역에서 나온 이 재산세가 학교 예산의 거의 절반 정도로 차지합니다. 국립학교의 경우. 근데 이 로컬 스쿨 디스트릭트가 얼마나 작냐면 평균 인구가 2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동수준이에요, 동수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동수준으로 재산세 걷어서 그게 학교 예산의 절반을 충당한다면 부자 많은 그런 동네는 공립이 뭐 웬만한 명문 사립만큼 좋은 공립들이 있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많이 사는 지역은 공립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미국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자치라는 것을 진행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재정 같은 면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파편화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교육자치와 관련된 제도가 지금 17개 시도 이 정도 수준에서 어쨌든 비교적 골고루 예산을 나눠주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정도 우려를 할 건 아니지만 자치라는 것이 너무 세분화되는 것, 파편화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이라는 거죠. 네. 교원 양성과 연수의 내용이 상당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교육에서는 초중등 교원들은 수업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고 시험을 거치고 연수의 내용도 그렇게 되는데 이제 뭐 혁신학교는 물론이고 일반 학교에 확산되는 프로젝트 수업, 거꾸로 학습, 뭐 여기에다가 교육자치 확대에 따라서
정책과 재정의 재량권까지 확대된다고 하면은 교대사대 또는 교원 양성 연수 과정에서 정말 교육 정책과 재정의 이해 그런 걸 운영할 수 있는 사례,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원들이 충분히 기회를 갖고 준비할 수 있는 그렇게 문화와 역량이 발전하면서 제도도 변경될 때 이 교육자치 확대의 흐름은 더욱 탄탄한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이제 교육의 공공성의 영역인데요. 한 인간이 태어나면 교육의 목적인 인간성 실현을 할 때까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육을 시킬 의무는 국가에 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이 하는 거는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자치는 그 위임받아서 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거기에 책무성은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문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여하간 지금보다 훨씬 더 교육자치, 지방자치가 진전되면 격차 문제는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타날 수밖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현재 17개 시도 단위로 교육자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교육을 잘 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의 국가 울타리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그 뭐라고 할까요? 동반 성장하는 그런 그 자치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우리 패널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교육자치,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였습니다. 이제 뭐 많은 의견들 또 고언들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그 하나, 바꿔야 될 그걸 이제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 발언으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니까 우리 교육계가 사실 최근 수십 년간 교육계 안에서도 갈등, 분쟁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상대화하고 비평과 비판은 충분했지만 저 사람들과 내가 또는 우리들이 같이 뭐 교육자치를 확대할 파트너다 또는 공교육을 내실화할 파트너다 이런 마인드가 사실 작았죠.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교원과 공직자들 사이에 내가 꼭 앞에 서진 않겠다. 어떤 때는 내가 앞서겠다.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앞서겠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교육자치 확대는 물론 공교육 내실화에 있어서도 정말 생각해 볼 가치가 아닐까 판단합니다. 네. 저는 마음이 담긴 교육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교육제도와 시스템 속에서는 마음이 담겨있지가 않아요. 마음이 없으면 이건 교육이 아니고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더 뛰어난 기술이 지배하게 돼 있죠. 학교에서 오늘 내가 하루라도 뭘 감동을 받았는가 뭉클했는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교육 그것이 바로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육자치는 자유의 제도화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교육부 장관이나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교육감한테 내려준다. 이게 끝이라면 교육자치는 필요 없는 겁니다. 더 전면적으로 하방해서 여태까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 자유가 없었던 학생들, 교사들에게 더 큰 자유를 주는 것. 뭐 그걸 통해서 또 이 창의적인 인재라는 게 키워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 교육자치의 목적이고 최근 한 10년 사이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성과는 역시 혁신학교였다라고 보이는데 혁신학교는 제도는 혁신에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약간 문화운동식으로 돌파한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 결국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에서도 혁신적인 교사, 혁신적인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유도하려면 결국 문화운동적인 측면을 벗어나서 제도 개혁으로 결국 진행해야 되고 그것이 교육자치의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는 교육자치는 참여 속 성장이다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자치는 피곤한 일입니다. 누가 대신 결정해주면 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여해서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내가
배우는 게 있고 성장하는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제 17개 시도교육청 더 나아가서 모든 학교가 우리가 자치 자율화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내가 직접 참여하겠다, 나서겠다는 결의를 보이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긴 시간 이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나눠주신 네 분의 패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한 초등학교 백과사전에 실려있는 지방자치에 관한 글입니다. 지방자치, 민주주의, 지역발전. 사실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이 지방자치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른들은 지방자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이 지방자치가 책 밖에 어떤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어떤 특색을 찾고 스스로 나아갈 길을 마련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 문화자치, 경제자치 그리고 교육자치를 이루는 온전한 지역 독립선언일 것입니다. 자, 4부작으로 함께한 지역독립선언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